트레이닝을 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중요하거든요. 아까 1차 나온 말씀. 네. 많은 분들이 이소룡 사부님이 영춘권을 수련해왔고 과거 이제 전통 무술에서 약간 변형된 어떤 기술로 사실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또 배워보시면은 또 이소룡 사부님이 얼마나 무술 그런 동작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평생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실 수련을 해보시면 그거는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배가 고픈데 요리책을 본다고 해서 그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듯이 실제로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권도를 배우고 싶으시면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발 각도만큼 이제 몸통도 똑같은 각도를 보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돌아가신 거고 내가 막 45도를 보고 있다면 내 몸은 이렇게 45도를 보고 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양쪽 늑골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왼손은 이렇게 늑골을 보호해주고 턱 옆에 올라가야죠. 오른손의 위치는 이렇게 같이 같은 스탠스로 같은 높이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스탠스가 이제 절권도의 기본 스탠스인 이제 공간을 공간의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스탠스입니다. 원 가드 포지션이요? 온 가드. 아, 온 가드.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이 스텝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러면 엄청 위험한 거리가 됩니다. 이 위험한 거리를 이제 누가 먼저 잡느냐의 게임이죠. 내가 때릴 수 있는 거리, 오케이, 때리지 못하는 거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네. 왜냐면 제가 그 거리를 조절 못하면 아까처럼 제가 일부러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네. 내가 이만큼 빠졌는데 길게 들어오면 이렇게 아~ 매일 공격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네. 네. 아 이게 그 지금 온 가드 상태를 딱 서보니까 전체적으로 보통은 이제 한쪽이나 한쪽으로 이렇게 중심이 많이 치우치는 느낌이 있는데 예, 이 온 가드 상태 이렇게 중심선 딱 만들어주고 왔을 때 굉장히 그 몸 자체가 좀 편안한 릴렉스된 상태에서 손발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빨리 나갈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고 단순히 이 스텝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짧은 스텝만으로도 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스텝 연습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이렇게 긴장감이 네, 딱 느껴져요. 무게중심은 항상 상황에 따라 무조건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동작이 끝났을 땐 지금 5대5는 아니죠. 그때도 5대5가 아니고 네. 그때도 5대5가 아니고 무게중심은 다 바뀔 수 있어요. 기본적인 스탠스에서는 5대5를 조금 유지해 주시면 네. 길게 들어가는 공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 있는데 뒷발을 때리지 않겠죠. 네. 보통 이 앞발을 이렇게 차거나 이렇게 차겠죠. 이렇게. 네. 만약에 이 발을 이렇게 찼을 때는 처음에 배우셨던 스텝이 왼발이 먼저 빠지고 오른발이 먼저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스텝, 이 킥을 했을 때는 이 스텝은 좀 느리겠죠. 네. 이 발 늦게 빠진다. 네. 이 발이 먼저 빠지는 이 스텝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렇죠. 이렇게. 네. 보통 키가 그렇죠. 이렇게 네. 빠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반대로 이제 스텝 앤 슬라이드 이렇게 들어가셨으니까 이 발을 그렇죠 이렇게 절권도 기술 중에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풋워크 기술들이거든요. 네. 예, 풋워크를 보통 그냥 대충 생각해서 이제 대충 걸어가서 그냥 차고 대충 빠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 실제 싸움에서 격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몇 분, 몇 라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최단 시간에 정확하게 공격해서 최대한 힘과 스피드를 내서 빠른 시간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두 발이 이렇게 딱 닿는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박자 스텝이라고 하고 네. 이제 요거를 이제 반박자로 쪼개는 반박자 스텝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이제 한박자 스텝이고 네네. 그 두 개를 쪼개면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면 반박자인 거죠.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 네. 제가 이제 뒤로 빠지게 되면은 거리를 메꾸기 위해서 앞으로 오시겠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여기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게 이제 반박자로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게 발하고 손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요. 발이 먼저 눌러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스텝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손이 먼저 가면서? 손이 먼저 움직이고 과연 이거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밑을 한번 쳐보시겠어요? 네네. 아, 이게 힘이 들어, 이게 쭉 받쳐지는 이게 느낌이 엄청 견고한 느낌이 딱 들어요. 보통 앞에서 이렇게 툭 짧게 끊어치는 것보다 쭉 들어가는 게 쭉 깊이 들어가네요. 네. 왜냐면 일단
그 절권도에서 앞손 스트레이트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상대방이 이렇게 제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제일 빨리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일단 이 앞손이거든요. 근데 그 앞손을 보통 이제 그냥 거리를 재거나 뭐 살짝 이제 끊어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걸 이제 카운터나 방어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한 체중을 실어서 이제 강력하게 타격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배열도 적절하게 해야 되고 네네.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이제 풋워크를 움직이면서 하셔야 돼요. 네네. 풋워크 움직이면서요. 네, 움직이면서 네.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다시 좋습니다. 다시. 오케이. 절권도가 복싱이랑 펜싱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은 무술 중에 하나인데 펜싱에서 펜싱이 찌르기가 가장 빠르잖아요. 네. 펜싱이 빠른 이유가 손을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펀치를 하실 때도 손을 먼저 움직이면서 이제 스텝을 통해서 체중이 딸려 들어와야지 이제 강력하게 타격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상대방이 알아채지를 못하죠. 이 상태에서 네. 제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랑 네. 이렇게 나가는 거랑 틀리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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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리감이 네. 그렇죠. 네. 벌써 이렇게 움직이면 어깨 움직임으로 네. 예, 거리감이 있는데 그냥 없이 이거부터 나오면 이렇게 오는 거리감이 없어지네요. 이제 다른 무술들은 글러브를 끼기 때문에 네. 이제 등 주먹으로는 잘 안 치는데 사실 네. 맨 주먹은 이렇게 너클이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광대뼈라든지 코를 등 주먹으로 때리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콤비네이션으로 이어질 때 예를 들어서 오른손으로 훅을 치면 몸이 돌아가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등 주먹으로 치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게 이어지는 콤비네이션 중에 하나예요. 그냥 훅을 보통 치면은 네. 뭐 다시 돌아와서 스트레이트 친다든지 여기서 뭐 크로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인데 여기서 바로 등 주먹으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요거는 오늘 제가 특별히 열심히 연습해 가겠습니다. 네. 등 주먹을 각도를 너무 열지 마시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등 주먹 그런 식으로. 와, 이게 빠른데 체중이 다 실려요. 그렇죠. 체중이 실 때마다 체중을 전부. 네, 네, 네. 과연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스텝으로. 네. 와. 오. 너무 빨라서 지금 다리를 보려고 그랬는데 다리를 못 봤어요. 과연 슬로우 모션으로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훅을 옆으로 때리고 나서 몸이 돌아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등주먹에서는 사실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스텝이랑 이 허리를 순간적으로 써서 힘을 내줘야 돼요. 이렇게. 훅을 넣어 보겠어? 여기. 아이고 안 맞았어요. 네. 과연 오늘 기본적인 스탠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텝, 처음에 이제 기본으로 배우는 네. 펀치,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이제 짧지만 한번 배워봤으니까 관장님께서 저를 지도해 주시는 지도 대련을 한번 해주시고 관장님께서 좀 받아주시고 혹시 저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하나 스탠스로 시작하고 우와! 엄청 역시 빠르신다!
능력 갑, 파워 갑, 스피드 갑. 좋은 애들 분양해봤나 하고, 네, 이렇게 약속 지도대전을 한번 해봤는데, 뭔가 오늘 저한테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킥도 좋으시고, 네. 체력도 좋고, 이제 들어오실 때 조금 거리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오면서 페이트로 좀 모션을 끌어내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만 들어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만약에 빠르면은 네네. 공격을 끌어내면서 이제 완결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집중해야 될 시간들이 사실 많이 부족한데, 그럼 무술 수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체적으로도 이제 당연히 단련도 되겠지만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무술 철학을 통해서 이제 무술 철학이 또 삶이랑 또 함께 이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수련을 이제 꾸준히 하시면. 그래서 무술 수련 자체가 이제 뭐 절권도 뿐만 아니라 무술 수련 자체를 저는 사람이 살면서는 꼭 한 가지 무술은 계속 평생 동안 수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여기 과천에 있는 오리지널 절권도 체육관에 와서 절권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제가 직접 체험해보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절권도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와서 배워보실 수 있는 계기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장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황인무 사범님 제가 온라인에서 많이 뵙다가 처음 이제 뵙는 무술인인데, 외부에서도 열심히 참 훈련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무술 경지에 있으신 분인데 또 다른 무술을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또 초심자처럼 이렇게 또 배우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텐데, 그래도 와서 이제 참 기량도 보여주시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또 수업에 임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마스터 황 TV. 네, 맞습니다. 마스터 황 TV.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 오늘 절권도 최고. 아, 네, 화이팅. 네. 제가 1인치 펀치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1인치 펀치 한번 부탁드릴게요. 계속 미는 거죠? 예. 네. 허리를 틀면서. 허리를 이렇게 틀면서요? 틀면서. Nope.